선생님이 엄청 좋은 글을 올리셨네. 아, 통합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촛불을 다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동 경로를 내놨네. 서초, 여의도, 강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력을 확보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제가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김말수는 여의도 갔다가 광화문으로 간다! 가자! 여의도에 왔는데 지금 보니까 닭장차가 엄청 많아. 닭장차가 아주 그냥 국회 앞에서 패스트트랙 했던 동물국회 만들었던 그놈들 엄마 요 하나씩 탁탁탁탁탁탁 집어넣어가지고 그만 싹 다 실어갔으면 좋겠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단 말이지. 사실 정경심 교수가 뭐 표창장 하나 가지고 뭐 그래야 될 정도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조국 장관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는 이런 과정이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이놈들이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쭉쭉쭉 기사를 올려가지고 인자는 막 총선까지 잡아먹겠다. 이런 전략 아니냐 이런 거지. 국회에 그냥 쭉 깔아놨네. 검찰이 이놈들을 지금 보호해줄 게 아니라 싹싹 끌어내가지고 한 차이고 막 다 실어야 돼. 하다 하여튼 개검찰이다 개검찰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은 공정한 검찰이 아니라 정치검찰, 경파검찰, 그리고 윤석열의 자유한국에서 사장 니트를 안 바라고 자유한국당이나 저승이 같은 최악의 무리들은 비화하는 최악의 집단으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 엄청 열기가 뜨겁습니다. 구속은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신념 맞죠? 제가 진짜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여기 와주셨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지금 눈물 날라 그래요. 여러분 김말수 TV에서 우리 집회에 와주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나 인사부터 드릴게요. 아, 저는 뭐 이 땅에 드러분 것들을 싹싹싹 쓸어내는 도착이고 전환 빗자로 김말수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만나러 갔잖아요. 국회법을 어겼네, 우리가 뭐 잘못했네, 너네가 뭐 정상회담 할 자세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따 보니까 조잔해가지고 참말로 그냥 지금 안 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잘 되니까 아주 그냥 배가 아팠나 봐. 어? 안 그래서 아베인가? 아 근데 진짜 자아만 경청해고 이것들 아주 그냥 작살을 내야 정말 자주로 날아가 올 수 있잖아 이 생각도. 아이고 제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감사합니다. 검찰개혁 적폐청산을 바라는 촛불은 계속 서초 여의도 광화문에서 활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아 저는 11월 2일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광화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서초.
그렇죠. 여의도 찍고 상암으로 모입시다. 네, 감사합니다. 상암으로 뿅. 얼굴이 그냥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긴장적으로 생겼어.